뚝따라따 뚝딱딱 하하하 반갑습니다. 뚝딱이 아빠입니다. 아. EBS의 모여라 딩동댕 딩동댕이란 프로그램을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의 두 번째 성이 어씨예요. 어씨? 네. 어 기서 본 것 같은데. 여기가 원래 10년 전에 정말 허술한 매운탕집이었어요. 이 좋은 풍경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유명인들의 이름을 팔아서 샵을 하는 건 저는 백전백패한다. 그래서 여기가 대표님 건지 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오. 제가 짊어진 빚을 따져보면 125억이에요. 빚이? 30년 이상 살았던 강남의 집도 다 넘기고 미사에 와서 월세를 살고 있어요. 대표님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은 125억의 빚이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친구한테 당하고 미국 사업에 망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뚝따라따 뚝딱딱 하하하 반갑습니다. 뚝딱이 아빠입니다. 아, 네. 저는 대표님을 알지만 이게 보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출연하신 대표작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현재도 진행 중이고 있고요. EBS의 모여라 딩동댕 딩동댕이란 프로그램을 올해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토요일 날이면 저를 볼 수가 있고 일요일 날 또 번개 파워 번개맨도 볼 수 있고. 알기로는 예. 또 모여라 꿈동산 뽀뽀뽀 파란마음 하얀마음 우리 아이가 달라질 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무슨 뒷조사 사설업체 다니셨어? 나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어린이 프로그램을 6개 정도를 고정을 했었죠. 네. 혹시 그럼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제가 10여 년 전에 큰 꿈을 안고 세운 커피숍에 첫 번째 출근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카페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의사나 검사 이런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렵고 힘든 서비스업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후회하는 거 딱 하나예요.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럼 지금 가는 곳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한강의 가장 청정 지역이 바로 저 팔당대교 건너자마자 우측에 두 번째 집입니다. 어린 시절에 뚝딱이 보고 자란 세대예요, 제가.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좀 알아보시나요? 그렇죠. 제가 또 현업에 뛰고 있고 방금 이제 감독님처럼 네. 저를 보고 자란 세대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생각이 늘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분들이 많이들 아는 척하고 제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시절의 고향 같은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럼 이게 고향이 온 기분 그런 기분을 나는 늘 선물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오신 분들을 만나죠. 제가 이제 어린이 프로를 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는데 모든 아이들이 미키 브랜드들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이런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 가슴에 머리에 신발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미키마우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쥐새끼거든. 네. 그게 과연 우리 아이들 정서에 맞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 아이들 정서에 맞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그때 만들어낸 친구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좋은 아빠 나와라 뚝딱, 자상한 엄마 나와라 뚝딱. 그래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개구장이 뚝딱이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얘만 탄생이 되면 결손 또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필요하지. 아이 아빠가 안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뚝딱이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요? 제가 뚝딱이라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엄마는 더운 나라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계세요. 아 제가 알기로는 네. 사우디. 그렇습니다. 사우디를 얘기하면 거기 가서 다 찾아볼까봐 얘기 안 했는데 감독님이 아시는군요. 지금 그러면 대표님 그 프로그램을 한 35년간 이렇게 해오셨는데 예.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연세는 이제 제가 35년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한 살 때 시작했더라고. 36살? 아, 예, 예, 예. 계산을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 뜻이 뭐냐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미키 프렌드가 지금 그게 94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키 마우스 가로치고 94년.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94살? 예. 그럼 감성이 깨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는 나이가 있으면 안 되고
그 사생활이 있으면 안 돼요. 뚝딱이도 설정상 7살인데. 그렇습니다. 7살인 채로 한 30년 정도가 지났네요. 그 통사무소에서 계속 전화 와요. 그 뚝딱이 나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데 제가 늘 바빠요. 통사무소 계신 분들 죄송해요. 그리고 미국도 진출을 하셨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침부터 가슴 아픈 얘기를 참 이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야기를 해드리면 팝이 한국에 넘어온 지 100년 만에 역수출해서 K-팝이라는 걸 전 세계에 선물하고 있고 영화도 K-무비라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잖아요. 우리나라 솔직히 커피하고 빵이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걸 한번 이렇게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도전을 했죠. 네. 도전하자마자 도전한 기념으로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아... 그쪽에다 계약하고 다 해놓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네. 누가 그 당시에 코로나가 2년 반 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는 바람에 계약한 부분이 미국에 보낸 돈만 150만 불을 보냈더라고. 한 20억 정도. 그렇습니다. 아. 예. 20억에다가 마음의 상처 40억. 네? 이거 신한카드인데 왜 어찌 신한카드가. 네. 여보세요. 요즘에 좀 어렵다 보니까 네. 법인에서 카드가 결제가 안 됐다고. 아 전화 온 거예요? 예 아침부터. 아, 지금 여기 도착한 거예요? 네. 어, 벨스타. 아, 여기가, 아, 여기 저 지나가면서 많이 봤는데 여기가 대표님 가게였어요? 네. 훌륭한 고객은 아니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호기심을 갖고 이 안에다 들어와서. 그래도 그 커피 한잔하고 힐링하고 그랬는데 감독님은 여기를 그냥 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하여튼. 아. 네, 장난치네요. 여기가 지금 네. 몇 년 된 거예요? 잠깐만 와볼까요? 네. 여기 해놨잖아요. 2014년 7월 7일 그때 오픈했네요. 아. 예,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돼가죠. 와,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서 네. 이제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 일상에서 벗어나고 오고 싶은 그런 뷰? 그렇죠. 네. 이게 뭐 서울에서 20분이면 들어오니까 강동, 천호 뭐 네. 이쪽에서는 뭐 한 15분이면 네. 들어오거든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이 오셨군요. 네. 아, 예전에 걸그룹 3인조 SES?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그럼 핑클이에요? 한 사람 안 왔어요? 아유. 누구 닮으셨는데? 누굴까요? 살면서 많이 됐어.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 아, 어린이 프로 하고 있는 뚝딱이 아빠. 아, 맞아.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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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랫동안 저의 두 번째 성이 어씨예요. 어씨? 네. 뒤서 본 것 같은데. 네, 보시죠, 이제. 여기가 원래 10년 전에 네. 정말 허술한 매운탕집이었어요. 고객들이 하루에 네. 두 팀, 세 팀. 그래서 그분들만 이 풍경을 즐기는 거예요. 이 좋은 풍경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수리하고 뭐 영역 넓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모습이 된 거죠. 리뷰 한번 볼까요? 이게 이렇게 됐어요. 리뷰가 2293개네요. 와. 예. 그러면 실례지만 대표님 혹시 여기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인터뷰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시는 인터넷 가전렌탈 대리점 아정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죠. 아정당의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어요. 본사와 요금은 똑같은데 새 제품 받고 법이 정해준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퇴근 후에도 언제든지 전화해보세요. 100만원 상당 최신폰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구독하시고 선물도 챙겨가세요.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 정당. 지금은 아마 한 9천 정도 오를 거예요. 9천 정도? 예, 예, 예. 9천 정도. 여기 진짜, 와, 뷰가. 제가 꼭 여기로 커피를 마시러 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감독님은 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뵀던 분 아니에요? 자, 저. 찍으면 안 돼요? 그래, 사진 한번 찍어야죠. 네, 이리 오시죠. 고맙습니다. 예, 오시죠.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니, 나는 아예 하나 찍어 그래? 얼른 와봐. 빨리 와. 네. 아 비키라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번개 파워. 아, 하나 더. 아하하하하. 너무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이 순간이에요. 이 커피의 맛을 봐요. 그게 커핑이라고 그러는데 네. 커피 팁을 하나 드리면 보통 대기업은 굉장히 많은 커피를 볶아야 되니까 볶을 수가 없어요. 다 태워요. 네. 그래서 원두를 보면 시커멓고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그건 건강에 해롭다. 우리는 5kg를 복가되면 하루에 막 10시간씩 볶죠. 로스팅을 해서 3, 4일 동안 가스를 빼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커피를 대접하기 때문에 그걸 맛을 봐야 돼요. 그날 이제 뭐 물에 뭐 속도 이런 걸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지 커피 과정을 꼭 거치죠. 제가 태운 거는 건강에 해롭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면서 저는 그걸 팔 수는 없다. 예, 나는 그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집은 커피 매니아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거의 매출의 75%가 커피예요. 좀 정성 들여서 인건비를 좀 많이 들여서라도 만드는 걸 좀 알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손님분들이 가장 많은 피크 타임이 몇 시예요? 보편적으로 평일에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는 시간이니까 이제 1시 이후가 1시 이제 피크죠. 그리고 이제 벨스타는 야간에 새벽 2시까지 하는데 밤에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예요. 여기가 친구들이 차를 끌고 와서 4명이 끌고 오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친구는 술 안 먹고 운전하고 밤에는 여기는 거의 뭐 주차장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가는 2호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리수리 양수리 양수리, 양수리 빵공장. 아, 양수리 빵공장이요? 예. 저 알아요. 안 들어가 봤죠 또. 죄송합니다. 우리 감독님 왜 그리야. 네, 제 네이버 플레이스 보면은 저장은 다 되어 있는데 현생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해합니다. 예, 예. 자, 어디를 가도 제 흔적이 없어요.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동료 연예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망한 사람들만 한 10명을 제가 만났어요. 이 커피숍을 하는데 요식업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 유명한데 망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0명을 다 만나면서 뭘 느꼈냐면 서비스업을 할 때 유명한 사람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다 실패했더라고요. 아까 거기에서 하나 놓쳤는데 저희 벨스타 커피라는 데는 커피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주인이에요. 빵집은 빵이 주인이에요. 저는 그냥 아까 말했던 게 청소부장 그리고 개발부장 소통하는 소통부장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나니까 생각났던 게 유명세를 이용해서 장사를 했는데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몇 분 떠오르는데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재석 씨가 카페를 해요. 그럼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우와, 유재석 씨가 카페한데 근데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첫 번째는 용서가 돼요. 야, 녹화 때문에 그런가 봐. 또 어느 순간에 야,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 근데 갔는데 유재석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야, 이름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죠. 그래서 유명인들의 이름을 팔아서 샵을 하는 건 저는 백전백패한다. 그래서 여기가 대표님 건지 아무도 몰랐던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커피와 빵이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부장, 개발부장. 여기 와도 못 보는 거죠? 예, 못 봐요. 대표님 그럼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운 좋으면. 운 좋으면. 그 저거지. 코스 요리지. 좀 전에 그 대통령실 뭐 코스 요리 이렇게 전화하시던데 그 무슨 얘기예요? 이틀 전에 대통령님께서 문화예술계에 애쓰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노고를 이제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통령께서 밥을 쏘셨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식사하고 오신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내가 또 가서 또 큰 웃음을 또 드렸죠. 그 얘기하신 거구나. 예, 예. K문화에 공연하신 분들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누구누구 오셨어요? 많이 왔죠. 가수로 하면 금방 하는 사람이 아싸 호랑나비 흥국 씨도 오셨고 뭐 많이 왔어요. 한 30명 왔으니까. 김은국님 만나고 싶다. 기회 되면 촬영 좀. 그러세요.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도착했어요. 예예예. 예. 여기는 원래 30년 된 모텔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빵공장으로 바꾼 최초의 인물이에요. 망한 모텔을 사서.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로 많은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구운에서도 박수를 보내고 그래서 제가 현재 양평군 홍보대사예요. 양평으로 놀러 오세요. 진행이 안 된다면 망한 모텔을 얼마에 인수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때 당시 40만 5억 들었나요? 건물이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간 비용이 한 94억쯤 되죠. 94억? 예. 와. 예. 마시죠.
번개 파워. 파쿠샤 제자. 저 여기 자주 와서 최고. 감사합니다. 네. 저 좀 보여주세요. 김종덕 대표님 알고 계신. 네네 알아요. 그래서 김종덕 교수님하고도 저희가 강의 듣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예. 그래서 더 와보고 싶었어요. 광주. 전라도 광주? 네네. 광주에서 와버렸어라. 좀 전에 1호점에서 운이 예. 좋으면 만났을 때 이거 찍고 왔잖아요. 예, 예. 근데 운이 좋으신 분들이 예. 계시네. 진짜 그러시네. 저는 처음 왔는데 뵙고 동생은 예. 여기 자주 왔는데 네. 처음 뵙고. 아. 처음에 예. 이런 이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해내셨는지. 아. 영어로 try and error 한문으로 시행착오 하는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지출된 비용은 어마무시하겠고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다 몸으로 터득한 거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끌어나가는 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여기는 94억 정도 이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예. 1호점이랑 3호점은 어느 정도나 들어갔지? 1호점은 아마 한 매입한가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한 55억 정도, 3호점은 75억 정도 들어갔고 다 더하면 굉장하잖아요. 네. 그런데 뒤에 숨어있는 게 바로 빚. 아, 빚?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5층이고 네. 빚은 8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빚 8층에 고충을 아셔야 돼요. 아... 네, 그걸 지금은 견뎌나가고 있거든요. 참 요즘은 빚이 많으면 회사 꾸려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올림픽.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건데 인생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사도 올림픽이 있으면 내림픽이 있고 내림픽이 있으면 올림픽이 있다. 이게 현재는 제가 내림픽이에요. 어느 순간에 올림픽의 그 방향을 보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금리가 좀 하루빨리 낮아졌으면 좋겠네요. 낮아져야 됩니다. 네. 이제 은행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양보하실 때 됐지 않습니까? 아 양수리에서 저도 그 양평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네. 대표님 근데 아까 네. 미키마우스가 이제 한국에 많이 있어서 네. 좀 안타까워서 그 뚝딱이 캐릭터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2층에 미키마우스 있던데요. 아 그 친구는 미국으로 못 넘어간 친구. 참 불쌍한 친구예요. 아 어쩔 수 없이 여기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제 뚝딱이가 탄생하면서 콘텐츠 진흥원에서 네. 미키 프렌드들한테 로얄티를 1년에 네. 760억 정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뚝딱이라는 아이가 탄생하면서 한 120억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뽀로로, 뿡뿡이 네.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대략 우리의 콘텐츠가 전 세계로 나가게 돼서 이제는 수익을 더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뚝딱이라는 친구가 이렇게도 오래가는 이유는 최초에 우리의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탄생을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뚝딱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뚝딱이의 탄생만으로 국고를 한 500억 정도 아껴주셨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0억도 그 다음에는 점점 줄어서 지금은 이제 대략 우리의 자랑스러운 뽀로로 뭐 이런 친구들이 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완전 네. 애국자시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모든 캐릭터 화이팅! 화이팅! 지금 가시는 곳이 이제 마지막 3호점? 예. 네, 거기가 이제 007 양평점이에요. 7가지의 건강 재료로 만든 한국식 도넛 빵을 제가 한 10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빵의 우수한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도넛의 허술한 부분에다가 입힌 거죠. 한국형 새로운 도넛 이걸 만들고 있어요. 아니, 보면 1호점, 2호점, 3호점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저도 1호점은 팔당에다 하고 네. 2호점은 부산 해운대에다 하고 네. 3호점은 뭐 인천에다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하루에 관리를 한 번씩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하다 죽어요. 그래서 네. 관리의 편리성을 잡기 위해서 한 거죠. 지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간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직원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예. 좀 안 가셔도 될 법한데 이렇게 열심히 나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요즘 친구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대표가 옆에서 바로 지켜보는 거 하고 네. 또 없는 거 하고 그런 생산성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CEO는 발걸음 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세요라는 얘기는 안 해요. 네. 제가 그런 부분들은 다 그냥 마무리를 하고
넘어오는데 언제 빠져나왔는지를 모르게 넘어와요. 그리고 또 늘 그러니까 발걸음 소리가 안 들리게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빠지는지를 모르게 해야 오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서비스할 수 있게 이런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 여기가 마지막 사무점이요. 대표님 근데 보면은 세 개 지점 공통점이 다 뷰가 괜찮네요. 예, 저는 저 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많은 고객들에게 선물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좋죠? 가시죠. 네. 예. 아 여기에 아드님 뚝따라라따 뚝딱딱 하하하 우리 아들. 아. 아까 거기까지로 좀 이 요정까지는 이제 빵이었다면 네. 여기는 이제 도넛. 도넛. 아까 말씀드렸던 예. 네, 보통 1호점, 2호점, 4호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 비슷한 음식, 비슷한 컨셉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셋 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왜냐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네. 골라먹는 재미로 아.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 전부 색깔을 달리하죠. 단호박, 포테이토, 우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그런 도넛 종류가 아니라 뭔가 예. 되게 독특해요. 그렇습니다. 거의 베이스가 건강한 재료들로 이렇게 지금 채워놨어요. 여기가 2층 뷰. 와. 여기가 이제 3층 뷰, 4층. 4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 007 뷰를 소개합니다. 야. 아, 예, 지금 요즘 입고 계시는 방송 복장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그런 복장으로 한번 나올 거예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EBS. EBS. 오여라 딩동댕. 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이제 어려우신 소상공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그것도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숲이라는 건 뭐예요?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흐르고 있고 AI 시대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빵하고 카페 네. 정말 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는데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 중에 하나예요. 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한 카페가 한 2만 5천 개 정도만 되면 사람들이 즐겁게 마실 수 있고 그 CEO들도 살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한 2만 5천 개 이렇게 생각하는데 2만 5천 개는 네. 충분하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11만 5천 개로 알고 있어요. 5배가 넘네요. 그러니까 뭐 카페 왕국이다.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숲을 잘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저는 살아날 수 있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달걀이 얼마나 신선한지 그리고 달걀을 어떻게 요리를 하면 맛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보관할지 이런 거에 CEO들은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달걀을 낳다가 보면 달걀 낳는 거에 너무 몰입이 돼서 숲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소상공인들의 75%가 직접 지금 달걀을 낳고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달걀 낳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게 신선한지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요리를 맛있게 할지 이런 더 넓은 영역에 숲을 볼 수 있는 CEO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는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아 정말 저는 뒤를 1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만 보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짊어진 빚을 대강 따져보면 28억, 38억, 60, 72억, 네. 거기다 50억, 125억이에요. 빚이 125억에 1금융이 6.5%, 그리고 2금융이 여기 007에 들어와 있는 게 8.5%예요. 지금 이자가. 제가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30년 이상 살았던 강남의 집도 다 넘기고 그리고 지금 미사에 와서
월세를 살고 있어요. 아, 월세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아이고. 한 달에 165만 원씩 내는데 이겨내야죠. 대표님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은 125억의 빚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슬픈 얘기인데 유쾌하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진짜 능력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될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라는 건 즐겁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친구한테 당하고 미국 사업에 망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원래 한 내년이나 되면 리타이어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여행 다니고 산에 다니고 이렇게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비즈니스를 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가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동안에 젊은 친구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걸 저는 선물하고 싶어요. 지금 1호점에도 한 9명 되죠. 네. 2호점에도 빵하는 친구들하고 한 15명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14명이에요. 그럼 거의 제가 한 40명을 그 친구들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 저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제가 뭐 일일이 만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못해요. 하지만 매체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고객들에게 감동과 힐링을 선물하는 우리 전 직원들 정말 제가 저 선물을 하나 저 대표님 오늘 하루 이렇게 촬영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즐거웠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예. 앞으로 대표님 목표하시는 바 다 이루어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뚝딱이 아빠 김종석 대표님 화이팅! 잠깐만요. 네. 아하, 인터뷰도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네.